갑시다. 와우. 매번 할 때마다 놀라네, 이거는. 캐릭 새로 키워야 되네, 또. 영원한 빛으로 날 보아서 거룩하신 지혜로 날 이끄시고 조용히 해. 한국 더빙이 됐어. 좀 닥치라고. 더빙이 됐어. 더빙 대박. 멋진데. 우리 냄새 맡았어. 뛰어. 오, 더빙 잘했다. 오, 음성이 맛깔지는데. 그건 날고 계속 뛰어. 정신 나갔어? 이 자식은 왜 데려가는 거야? 와우. 전능하신 아카르트, 영원한 빛으로 날 보호하소서. 거룩하신 제어를 이봐. 이끄시고 내 크라이바. 리얼하다. 우리가 찾던 금화가 죄다. 저기 있어. 아, 아니 아니요. 금이냐 생명이냐? 전 지시를 찾아서. 와, 온다! 알아. 이쪽으로 와! 자, 가서 봉인을 풀어! 문을 열라고! 아, 미치! 와. 인마가 디아블로였어. 세 명이 온다? 디아블로가 아니고 그들 셋으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와우. 비가 보여준다? 대체 무슨 소리지? 그렇지, 너의 피로 피가 열쇠. 피가 열쇠다! 뭐? 두 명 오세요, 빨리! 가! 내가 막을게! 가! 자, 여기 바라는 자의 피를 여기로. 내가 미쳤지. 더빙으로 보니까 그렇네. 됐어. 도와줘야 돼요. 이미 죽은 목숨이. 너 안돼! 안타깝게 됐어. 그럼 뭐 어때? 금화를 셋이 나누면 더 좋잖아. 이런 결말은 항상 나쁘게 오죠. 숨겨져 있을 거야. 일가. 세 명이 오리라. 그들 셋으로 길이 열릴 것이며 바라는 자의 피로 경배하라. 자 창조자를 경배하라 딸을. 그거 말고 보물은 뭐라 써 있어? 아, 읽으면 안 돼요. 이거 소환문이라고요. 이 입에 담아서. 헛소리 좀 하자. 우린 보물 때문에 여기 왔다. 아우. 대체 뭐 하는데? 저도 몰라. 산 사원이거나 무덤이거나 아님. 문이다. 와우. 혼자만의 싸움이군. 그리고 피가 그 열쇠지. 와우. 아우. 이런.
영상 잘 만들었어. 더빙도 좋고. 내가 신학하는지 영원한 빛으로 날 모아줘서 광고신 지혜로 나를 이끄시고 내 가게 어둠 회사에서도 신성한 빛으로 내 영혼을 이끄시고. 와우. 심연 속에서 우리는 그대의 구원을 기다린다. 세 명이 오리라. 기둥이 움직인다. 그들 셋으로 길이 열릴 것이며 바라는 자의 피로. 아까 그 놈이다. 놓고 갔던 놈. 와우. 그들을 집으로 부르리라. 개간지네. 멋져. 와라. 영원한 빛으로 날 보소서. 거룩하신 지혜로 나를 이끄시고 내 가는 길 어둠에 쌓여서도 신성한 빛. 눈을 뜨거라. 와우. 영원한 빛으로 날 보소서. 영원한 빛으로 날 보소서. 영원한 빛으로 날 보소서. 영원한 빛으로 날 보소서. 여기 빛은 없다. 넌 지식을 찾아 이 어둠 속으로 왔지. 네. 그 모든 지식이 여기 있다. 포기해라. 문장을 읊고 그분을 집으로 불러라. 와, 숨 막힌다. 세 명이 오리라. 그들 셋으로 길이 열릴 것이며 바라는 자의 피로 그대를 집으로 부르리라. 와우. 와, 영상 이거 봤던 건데도 꼭 전율이 오네. 와우, 멋져다. 멋져 멋져. 경배하라. 경배하라. 증오의 딸을. 증오의 딸을. 성역의 성역의 창조자를. 창조자. 경배하라. 경배하라. 릴리트를. 와우. 와우. 더빙을 보니까 또 새로운 느낌. 나의 어머니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릴리트. 와우. 오우. 드루이드, 도적, 원소수사, 강력수사, 저는 원소수사. 여자, 남자 중에서 여자. 여기 맞네, 나라. 확장. 하드코어 안 해. 이제 한글 된다. 안 돼. 영문 해야 돼.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봅시다.
성역은 본디 인류를 위한 곳이 아니었다. 더 높은 천상과 불타는 지옥의 전쟁에서 벗어나 피난처로 창조되었지. 하지만 영원한 분쟁의 새 전쟁터로 전락하고 말았다. 더빙이 된 게 대박이야. 보라드림이라 불리는 비밀 결사단이 인류를 보호해 왔지. 하나 한때 강성했던 결사단은 껍데기만 남은 신세가 되었고, 성역의 창조주들이 돌아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려 한다. 이제 그 몰락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야, 그럼 시작해보자. 그래픽 나쁘지 않아요. 저번도 느끼지만 약간 바하 보는 느낌이고 바이오 하자드 보는 느낌이지. 4K로 느낌이 딱 그런 느낌이네. 약간 리얼 엔진은 아니지만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가시거리가 안 나와서 말해서 내린 거가. 이런 거 보면 참. 오. 그래, 이 조금씩 흘려놓은 이 불금. 노우. 눈썹. 마음에 안 들어. 많이 주고 있겠지. 우와. 하트 모양이다.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 이 게임을 하고 싶어요. 여자 캐릭터 얼굴을 너무 잘못 골랐어. 나는 그냥 약간 보이시하게 보이고 싶었는데 너무 보이시해. 얼어 죽지 그러면. 눈썹이 마음에 안 들어. 눈썹. 응? 아니, 영상이 조금 다른 것 같죠? 이런 영상이 있었나? 뭔가 자꾸 추가된 영상 같네. 와우, 이 게임 그대로 간다. 얼어죽기 전에 다른 쉼터를 찾아야겠어. 엘버터. 학대 음악 아무것도 안 되네. 캐릭터 강조가 설정. 잠시만, 설정이 어딨지? 설정. 캐릭터가 강조가 돼 있는데. 이걸 꺼야 되겠어. 그렇지. 조금 경쾌해졌는데. 좀 더 게임이 경쾌해졌어요.
좀더 게임이 경쾌해졌기 때문에 아주 라이트해지네. 이거 읽는 것도 좀 바꿔야 되겠다. 안 되겠다. 100 HTT 0 0 이거 말고 화면 읽기 속도 이거 다시 또다시 버려진 마을이네. 악마들이 사방에 어둠 속 송곳니들이. 녀석에게 물렸어. 조심해, 거친 녀석이니까. 가자. 그게 무슨 상관이지? 따라오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야. 북쪽에 장비 능력. 아기 꿈틀거리도 있어요. 저 불쌍한 수도사는 그 안으로 들어갔던 거야. 더빙돼 이거 좋네. 저렇게 신실한 사람도 무언가를 보고 미쳐버리고 말았네요. 마을에선 안 돼. 저기 도사리는 무언가로 배어의 도사리는 악을. 와우. 뭐지? 뭐라 고치신 거라면 제가 치료해 드릴 수 있어요. 능력? 어, 트리가 조금 바뀐 모양이 바뀌었네. 오, 벼락굴. 처리와 살, 화염탄, 전기책지, 양의 처리와 살, 기술 지정. 마을에선 안 돼. 이거 어떻게 죽냐? 만땅인 거야. 물량이 만땅이구나. 그래서 안 죽는 거야. 어, 게임이 되게 경쾌해졌네. 준비가 안 돼. 오, 재밌어. 완전 역시 디아블로라. 지하는 내가 안 넣고. 아주 컨트롤이 그 뭐라 해야지 경쾌해졌어요. 좋아요. L1 L1 레벨 3 시우프랑 폭발한다. 오케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 방패도 놓네. 상당히 짜증나는구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부르기가 바템 나이스 바템 발로 차는 건 없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여기는 다 그거네. 기도?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야! 야! 와우, 레벨업 하면서 만화 살을 생성한다고 안 된다. 이거 이게 낫다. 기본 당검 근데 비교 적중하면 초장 매우 빠른 훨씬 낫네. 이거다. 이거 훨씬 낫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파워나는 애들부터 먼저 잡아 쫓아야 되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자꾸 까보는 데 까불다가 훅 간다. 물량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맞아. 아이템을 안 주노. 이것들이 아이템을 줘야 돼. 준비가 안 됐어. 아이템을 주셔야죠, 이것들아. 재밌네요. 다시 하는데도.
선방이 조금 아쉽네. 아쉽네. 이게 포인트가 없고 그것도 그러고.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대. 대장. 준비가 안 됐어. 가자. 준비가 안 됐어. 떨다고 떨다고 보내 임마. 준비가 안 됐어. 아 이거 안 맞을 수 있었는데. 아 오케이. 아이템이 많이 떨어졌어. 바꿔볼까? 보조 바꾸고 지팡이 바꾸고. 어? 지팡이가 양손짜리네. 잠시만 이거에 보조는 하면 공격력이 60, 이걸 하면 69. 당연히 한 손이 낫네. 느리고 근데 느리고 그래도 지팡이 되게 낫네.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레벨업 했나? 포인트가 없네. 4레벨에 조금. 이거 뭐 레벨업 하긴 하겠다. 오래된 폐허를 정리했어요. 전부 제정신이 아니고. 야! 준비가 안 됐어. 와, 뭐야 여자. 21.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이젠 너도 우리처럼 축복받은 거다. 와우. 전부 처리.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간 느낌이 조금. 조금 빡치긴 하네요. 미추광이라니.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그건 아니고. 준비가 안 됐어. 예전에 먹었던 피의 꽃잎이야. 이게 정말 현실인가? 정신을 차렸군. 참으로 다행이네. 별 말씀은. 자네가 아네. 야오 레벨업. 내 주변에서 잠시만. 얼음 보조, 화편, 연쇄 번개, 뭐였지? 얼음 보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얼음 보조 한번 껴봐. 야. 여기서는 불가능해. 여기서 불가능하고.
보자고요. 던전 한 개 들어가 봅시다. 성마서 목걸이다. 가보자. 근데 여기다가 이 새끼들 별것도 없는 게 나중에 캐스터로 여기 다시 와야 되죠. 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별것도 아닌 것들을 까보고 있어. 주변 아이템 나중에 확정 아이템도 나중에 확인하고. 애들이 좀 난이도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이 갑자기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도서방 나타난 거 보면 오 보조 좋다. 보조 나쁘지 않아. 준비가 안 됐어. 신발. 아이템 하나씩 장만합니다, 이제. 요점 이제. 잠시만. 이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오. 별로. 뭐 이런 거에서 아이템이 나오나? 뭔데? 별로. 지팡이 멋지네. 오, 그래픽도 괜찮고. 그래픽 문제가 아니고 초반에 그 오픈베타 초창기에 할 때는 아무도 없나요? 좀 뭐라 해야 되지? 여기 뭘 숨겨놓은 뭔가 조금 그치게 했는데 지금은 아주 라이트하게 되네요. 이게 내비게이션이 안 찍히나? 어, 됐네. 물났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 대학이 퍼지고 있군. 뭐라 뜯어는 거야? 보게 될 날이 올 줄이야.
되게 재밌는데. 천사 이나 서두르세. 기억하셔야 돼. 바로 앞에 있네. 잠깐 도시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낭비할 시간이 없네. 아우 한글 더빙 해주니까 정말 좋다. 기어바샤드에 들어. 성소에서 신성한 향나무 조각을 구해 당신을 괴롭히는 죄악을 새겨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무를 화로에 던지십시오. 불길이. 아, 이건 시간 낭비인데. 당신의 죄도 불태울 겁니다. 완전히 시간 낭비라. 좋습니다. 가자. 야오. 그래, 그 나무 조각이 뭘 적은 건? 난 메마른 알아내야 하네. 적지 않은 것도 없어. 비난할 생각. 갈라진 발굽에 구분된 흐릿한 마을 모세하기 짝이 없는 녀석 아닌가. 그 돈으로 네 발 성한 말을 구한 걸 다행으로 여겨야죠. 약국 가서 물약이 아마 10 레벨 10에 했나? 맞죠, 레벨 10이죠. 안 팔아지나? 팔기가 안 되네. 저기 가서 팔리네. 대장간에 가서. 거래네요. 자 팔아. 쉬어가 있잖아. 지금 아이템보다 좋은 게 없는데. 아이템 잠시만요. 그 영감이 이 물건도 팔았었죠. 너는 필요하지 않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다시 필요할 것 같네요. 돈은 안 받을게요. 당연히 강화는 나중에 하고. 웨이 포인트 찍어주고. 뭐야 이거? 아, 오케이. 아, 미안하게. 맞아. 오, 이제 이쪽도 다 갈 수 있네. 현재 비즈는 그 똑같이 오픈되는 건 똑같이 앞에 했던 건 똑같이 오픈되는가 봐. 나 요걸 요길라. 야. 네, 맞습니다. 보자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달라진 점은 좀 라이트하게 되고 좀 뭐라고 그래픽도 그렇고 좀 안정화됐다고 해야 되나? 아,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그렇다는 거죠. 지옥이 아버지 이나리오스님을 감금했지만 이들조차 근데. 그분을 꺾을 수 없었지. 그분께서는 신인 민병대원들이 밤낮으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사기 높여주기가 뭐였지? 여기 가서
소발사가 도움 따라와 환호. 잘하셨어요. 환호. 고맙습니다. 별 말씀은. 메인 캐스터부터 쭉 진행하는 게 좋죠. 일단 여기까지 받읍시다. 턱턱 끊김도 없어졌고, 완전 안정화됐어. 하지만 참회와 신앙을 완전 완벽해졌어. 옛날에는 하나 지역을 옮겨갈 때마다 이렇게 약간 턱턱 끊기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완벽하네요. 자. 떠나기 전에 비고의 보고서를 가져가게. 라저. 악마일지도 모를 괴물. 라트만은 그저 예언을 전할. 저쪽부터 메인캐스트부터 하는게 낫지. 이쪽 7레벨인데 여기가 맞네. 지도도 사실상 이렇게 되고 이쪽 지역은 다 열리죠. 이쪽 지역은 전체 여기까지 전체다. 나쁘지 않게. 느낌 완전 좋은데요. 오케이.